나는 요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어떤 작은 부분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의 삶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떠올랐고 예전보다 회복력이 좋아졌달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지만 내가 하루를 살면서 꼭 하는 작은 습관들과 삶의 질이 높아졌던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오랜만에 녹음을 해봤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며 미소를 살짝 짓는다. 물론 온몸이 찌뿌둥한 흐린 날에는 안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런 편이다. 감사 인사를 한 후 다소 밝은 재즈를 틀거나 요즘 꽂힌 노래를 틀어두고 뭐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나 우주의 드라우닝 같은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데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시니까 배도 안 아프고 참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작은 정수기를 대여했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을 위한 유산균을 먹고 단편 에세이를 잠깐 읽은 후 밀린 메일을 확인한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남겨둔 미션을 읽고 여러 질문에 답변을 하며 오전 업무를 마무리한다. 그러다 보면 잠자고 있던 장기들이 하나 둘 깨어나면서 밥을 달라며 꼬르륵거린다. 그러면 나는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 직장을 나와 혼자 일하게 되면서 시간 관리를 못해 불면증이 생긴 적이 있고 그때 위험도 같이 오면서 조금씩 먹는 습관을 만들었다. 물론 조금 먹는 게 쉽진 않아서 아직까지도 습관을 몸에 들이고 있다. 조금씩 먹으면 식후 더부룩함이 없어서 참 좋다. 무엇보다 두세 시간만 지나면 소화가 끝나기 때문에 또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거기 있다. 먹는 걸 좋아하지만 많이 먹지 못하는 나는 이럴 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잠들 시간이 되면 5초에서 10초 정도 기도를 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내용은 항상 비슷하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나 생각해봤다. 나는 왜 사는 것일까? 행복하기 위해 라는 것인데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을 쫓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며 생각해보니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이 목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고 갔다. 앞서 말한 감사한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이외에도 나만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성장감과 성취감을 줬다. 나는 27살 때부터 나만의 평생업을 찾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여러 일에 도전했었다. 젊었을 때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이라는 것은 평생 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은 성장과 성취감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이다. 아무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일, 그런 것들이 모여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하나의 패턴이 완성되어 무의식적으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블로그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직장 탈출 학교에 대한 정보도 블로그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